우리도 움직이죠. 일단 타사 매장들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. 나랑 팀워크 맞추는 게 가능하겠어요? 뭐 일은 일이니까. 주대리도 이번 미션은 이기고 싶잖아요. 주대리 마음 이해해요. 아나, 우리 가족에 대한 반감 당연하고요.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. 뒤바뀌는 우리 운명도, 할아버지 병을 눈치채지 못한 것도. 진심이면 다 내려놓고 가족들이랑 떠나세요. 떠나면 내가 할아버지 지켜드릴 수 없잖아요. 할아버지를 지킨다는 건 아버지랑 싸우겠다는 뜻인 건데 가능하겠어요? 결국 강민호 씨도 핏줄을 버릴 순 없을걸요? 야, 할아버지. 아이, 당연히 기억하죠. 누구랑 데이트인데. 네. 네, 일 끝나고 바로 날라갈게요. 네. 할아버지가 강민호 씨를 후계자로 길렀던 건 핏줄이라고 생각해서였지. 이제는 아니니까 빨리 포기하세요. 주세현 씨 머릿속엔 후계자, 이 세 글자밖에 없나 봐요. 근데 나 그만 자극해요. 나 똘끼 발동하면 후계자 싸움에 제대로 달려들 텐데. 할아버지가 정말 핏줄만 가지고 날 예뻐하셨다고 생각해요? 할아버지는 강민호를 왜 만나는 거야? 도대체 뭘 망설이시는 거야?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 다시 불씨가 살아날지 몰라. 그 전에 빨리 할아버지를 확실한 내 편으로 만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.